각성기까지 써내면서 지금 밀어내는 모습이죠. 와, 죽겠어요. 네, 다 썼어요. 뚜또가또 게이터 미럽션. 어, 근데 뚜또가또 피해가 커서 이거 네. 체력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아르카나의 단점이 이런 거예요. 어쨌든 딜을 넣기 위한 말씀드렸던 붙어야 되는데 그때 공백이 생기고 체방이 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일단은 좀 먼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들어가서 포카드로 뭐 강인함까지 버티는 건 좋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상대가 각성기까지 쓰면서 완벽하게 지금 턴을 빼앗아 왔습니다. 이러면 실버 폼페온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와! 연달아서! 와! 상대가 각성기를 쓰는 타이밍에 어떻게 케어가 들어오느냐도 진짜 중요하네요. 아, 이거 기상기 읽고서 BT 잡으려 가려고 했는데 이거 쉽네 선수가 오히려 많이 맞은 상황이라. 신으로. 와, 지금 이타적 선수가 지금 스킬 빼면서 예? 앞에서 정말 단단하게 잘 버텨줬거든요. 그리고 뒤쪽에 타쿠는 아, 진짜 얘 두고 이거 뭐 칭찬을 정말 엄청나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플레이. 와, 길각 너무 예쁘게 보는데요. 훈서 선수 한 방 들어가면 사실 바드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네. 연장전은 갔는데 어? 6공이! 6공이! 6공? 자, 광시국 빠진 상태고요. 위쪽에 네, 에너지 필드 버티고 있습니다. 바드 물러! 자, 자 야모이! 야모각성기! 야모각성기! 요맹이 잡으면! 자, 오히려 그 요맹이 선수가 약간 깊게 빠진 네. 느낌이죠, 함정에! 그렇죠. 게이터 미럽자는 문쪽에! 자, 이거 끊겼어요! 네, 요맹이는 아직까지! 아! 아! 실드 둘렀어요. 버틸 수 있죠 이거. 일전 이대로 끝납니다. 회전하게. 야몬이 야몬? 좀 위험하죠. 예, 꽤 많이 맞았어요. 그대로 각성기 홀리나이트가 쓸 수도 있고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그 장면이 나왔거든요. 훈서 선수가 육공 선수 노릴 때 네. 홀라가 캐어 나오는. 그렇죠. 네, 이런 장면들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터집니다. 아, 미사일 폭격. 아, 그리고 위쪽에 각성기. 이러면 요 운동 전반적으로 체력이 훅 떨어져요. 난리 났어요 지금. 아니 시작은 좋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휘두르기 선수들의 움직임이 너무 부드럽다니까요. 아, 이거 초반부터 주도권 확실하게 잡는데요. 지금 체력 차이가 너무 커요. 두 명 요맹이 훈서도 체력이 너무 적거든요. 아, 이렇게 되면 훈서까지 같이 데려갑니다. 이건 네. 빠이 폭격이었습니다 방금. 네, 일단은 훈서 선수가 체력이 없거든요. 자, 악마까지 키면서 네? 자, 그다음 오픈지 슬슬 안쪽으로 또 약간 훈서! 이거 훈서! 훈서! 악마와! 악마와! 훈서 살피는 시간! 자, 휘두르기! 휘두르기 맞았어요! 그다음 맞았나가요? 그다음 맞았나가요? 3대3! 아직 모른다! 네? 네, 이거 연장전에서 아, 일단은인데 그래도 육홍의 체력을 많이 빼놨기 때문에 당연히 자, 포커싱은 될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바드가 보고 있어서 아, 다시 한번 화염박사기 그리고 신성감! 자, 지금 스킬 빠졌어. 이거 들어가야 돼. 훈서 선수 들어가야 돼요! 근데 행진곡을 깔아놔서 육홍 노래죠, 육홍 노래! 육홍이 버티나요? 육홍 버티고! 육홍 버티고! 에너지! 중! 자! 에너지 빈대로! 휘두르기!